안녕하세요. 오늘은 F코드를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F코드를 잡는 영상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수많은 애수보자들의 그 추출물을 뽑아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찰스 나슬리 박사에게 부탁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애수보자들이 오늘 F코드를 짚는 법, 수많은 애수보자들을 눈물짓게 만들었던 오늘로서 한 30-40% 정도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나머지 70%는 안 되는 놈들은 뭘 해도 안 돼요. 그래서 F코드를 어떻게 잡느냐. 정석이에요. 이거는 야매도 아니야. 정석이야. 조정석이야. 장난 아니야. 잡아. 자, F코드 딱. F코드가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? 딱 이렇게. 뒤에 원래 따봉 모양 딱 해가지고 원래 잡는데 이게 안 되잖아. 세보자들 자 F코드 어떻게 쳐야 돼요? 그러면 딱 해가지고 딱 손가락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한테 딱 보여주면 친구가 술 먹다가 뭐야 이거 오징어야? 그러면서 딱 오징어 안주로 하나 딱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잡냐면 이 코드부터 잡는데 이 코드를 어떻게 잡아요?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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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 코드가 요거잖아. 요건데 요렇게 잡으세요. 요렇게 요렇게 우리 이 코드는 또 쉬우니까 또 쉬운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죠. 그쵸? 이 코드를 요렇게 딱 잡으면 뭔가 F랑 비슷하지 않습니까? 이 코드를 잡는다 생각에 생각 띵꺼받추 딱 한 다음에 이 코드에서 이렇게 올려 다 이렇게 그대로 올려 그대로 그럼 자세가 무너지지 않죠?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. 무너지지 않는 자세가 이렇게 나온다고. 여기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노는 애를 그럼 뭔가 자세가 F코드가 좀 안 나더라도 자세가 느낌이 있단 말이야. 요런 오징어 튀김 같은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 말이지. 요런 느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이 코드를 일단 딱 잡아봐. 딱 요 자세로. 요 자세로 딱 잡은 다음에 그 자세 그대로 옮겨. 다음에 얘만 싹 붙어. 싹 붙으면 소리가 나는데 일단 소리가 안 나더라도 당황하지 마. 어때요? 잠깐만. 표정들이 왜 그래? 뭐야? 이게 다야? 이 표정인데 지금? 이게 그럼 야 무슨 뭐 버튼만 누르면 갑자기 네 손가락 평 딱 해갖고 딱 잡힐 줄 알았어? 진짜 욕심 애져버리네. 이렇게 지금 개꿀팁을 알려주는데 눈가리가 그냥 불신에 가득 차가지고 야 나 또 뭐 좀 딱 대단한 건 줄 알았네. 지금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해보라니까? 해보고 말해봐. 해보고 안 됐던 애들 이거 해보면은 훨씬 낫다니까. 30%는 살릴 수 있어. 우리 다 죽어가는 F고자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야. 이거 딱 내가 이거 써먹어봤어. 기타 배우는 친구들에게 이걸 딱 써먹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장난 아닌데? 그래가지고 번뜩 알려주려고 지금 영상을 찍었더니 그냥 눈가리를 갖다 도끼 눈을 뜨고 그냥 갖다가 그래?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. F코드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다는 거. 딱 여기서 싹 간 다음에 딱 자세가 일단 중요하단 말이야. 이런 자세로 하는 것보다 딱 한 다음에 싹 하고 딱 자세가 계속 요 자세를 반복하면 나중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떼도 난다고. 떼도 오케이? 연습할 때 유념하세요. 딱 싹 잡고 그 자세 그대로 안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딱 그 자세 그대로 딱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순간 넌 총살 당하는 거야. 알았어?